그리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서서 화장실 갈까요? 움직여봐야 돼. 너야 지금 남이야. 째려봐? 아니 그게 아니고 드려볼까요? 이 파티션을 이용해서 공간을 분리시켜줬어요. 이거는 정석인데 무조건 하얀 이불. 이 초록색을 딱 스프레더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야 설명 쓰레기 같네. 그거를 손잡이를 잡고 아이고 손잡이를 잡으라고 했잖아. 오케이. 와. 그러면 이야입니다. 그거 알지? 딱 빛 비출 때 딱 이렇게 하면 삑 감성. 이거는 진짜 나무예요. 봐주실래요? 다뤘거든요? 이얼 눈도 아주 잘 맞추고 애기 탁 걸면 된다. 파티션 감성을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조명 이게 감성의 제목이 있어요. 별과 별 앵두정 것 같아. 응 별. 언제 지었는데? 지금 언제 지었는데? 이거 지었다 이거. 내가 언제. 그리고 이거 시계. 안 돌아가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방이랑 모자 그 여기 스타벅스 눈치 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엽서도 초록한 것만 놔뒀고 이렇게 식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내려오시면 따당! 이것은 빔입니다. 빔이 어디 얹어져 있냐면요 이거는 베드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침대 밑에 이렇게 싹 꽂으면 되는 아주 좋은 친구랍니다. 빔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자. 파티션을 보다가 뒤를 한번 돌아볼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타벅스입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간판이에요. 이분이 지금 책과 커피를 들고 있어서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벅스.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여기 집주인 분이 상당히 스타벅스 덕후이시기 때문에 모아두신 스타벅스 에디션 그리고 골드 카드. 스타벅스에서 파는 이런 원두를 저희가 직접 선물로 갖다 먹었답니다. 커피 머신을 또 이렇게 원료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데요. 이게 얼마? 5만원? 그 정도 하고요. 원두를 탁 퍼가지고 탁탁 하고 아구를 맞춰서 딱 하고 커피를 여기로 보시면 USB 커피를 이거 약간 요즘 감성인데 쓸데없이 정의감을 붙여먹기. 자 이제 책상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분의 특징이었어요. 스타북스 공부를 조금 하신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다가 약간 어두운데? 싶으면 딱 책상 잘 만들었누. 그리고 여기서 컴퓨터를 하다가 핸드폰을 보고 싶다 그러면 딱 핸드폰을 딱 보면서 멀티가 가능하도록. 자 의자도 보면 원목이 달린 화이트 의자를 준비했고요. 밑에를 한번 볼까요? 이 책상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올 수납. 자 여러분 여기는 조금 어두우니까 제가 핸드폰 라이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건 어머. 자 휴지 면도기 이런거 이렇게 이걸 보시면 안되고요. 그 여러분 사실 포인트 이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컵이 아닙니다. 휴지통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마셔보시겠어요? 향이 맛이 나요. 그래서 커플 사진 커플이군요. 예쁜 집에는 항상 러그가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먼지가 걱정이다. 그럼 이거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이름이 먼지 없는 러그입니다. 여러분 왜 먼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좁은 집에 친구가 놀러왔다 그러면 놀러오겠어요? 안녕. 이게 액자가 아니란다. 이것은 테이블이야. 짜란 짠짠짠 짠. 어때 우리 책상이 참 이쁘지 않니? 참 이쁘구나. 집엔 참 특이한 공간이 있는데요. 보실까요? 다시 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드레스룸입니다. 원룸에 드레스룸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집주인님이 이상하게 여기에 드레스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별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원래 행거를 달아놓으셨지만 여기는 따로 압축봉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압축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강렬해요. 강력해요. 그 바지 많으신 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 이 옷걸이가 진짜 좋은 옷걸이에요. 이렇게 그냥 뺄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아주 강추하는 옷걸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쓸데없는 걸 많이 놔두시라고 슬라이드 서랍을 놔둬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 습기가 많이 차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놔뒀고요. 어머. 공기청정 제습기를 놔뒀어요. 원룸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 좁은 원룸에서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이 문거리 선반입니다. 이 휴지나 수건, 이렇게 로션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쓰다만 수건을 걸어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멀쩡하게 잘 걸려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 볼까요? 이 발매트로 말할 것 같으면 나와보세요. 발바닥이 닿자마자 물을 흡수해버린다는 마성의 규조토 발매트랍니다. 유니크. 좁은 집에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는 쓸데없이 참 크고요. 그 신발장이 없는 원룸이 은근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놓는 네, 엄청 얇게 쓸 수 있는 이런 신발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냐? 주방입니다. 현관이 진짜 들어오자마자 주방인 관계로 요리를 탁탁탁탁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런 데크 타일을 설치를 해놨고요. 데크 타일을 설치해놨습니다. 잠깐 현관문을 소개해볼게요. 진짜 여기가 너무너무 좁아서 문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것은 오상고지예요. 자석이고요. 진짜 엄청 셉니다. 엄청 이거를 이렇게 짧은 우산 말고 자석이 큰 우산을 너무 큰데 낮춰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납작한 아이를 짜란 이러면은 빨래 주머니가 됩니다. 이 뽀짝한 주방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식기건조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압축봉으로 설치하는 이런 식기건조대를 썼고요. 아주 좁은 주방에 딱이에요. 조그만해. 이게 40cm인가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여운 밥솥이랍니까. 이것도 일부러 초록색으로 맞췄고요. 이게 진짜 너무 작아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또 너무 작아요. 자 여러분 힐링 짤입니다. 요리 좀 하신다는 분들 그 블랙칼의 멋이 있지.
칼을 싹 뽑아가지고 도마가 여기 딱 있어요. 도마를 딱 말더라. 여기서 칼질을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여기를 칼을 이렇게 정말로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후크들로 다 붙였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군요. 일단 여기 이게 무엇이냐면 행주걸이에요. 행주걸이. 얼마나 뽀짝합니까? 이렇게 딱 행주가 딱 들어가고요. 짠짠. 화분장을 딱 열면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딱 뽑힌답니다. 그럼 여기서 딱 쓰고 설탕이네. 이렇게 아주 슬라이드로 예. 따란 간식 카트예요. 변태적으로다가 초록색 과자만 골라봤습니다. 초록색 라면, 초록색 캔디, 초록색 젤리, 초록 초록 초록. 그러니까 폐점 아저씨가 뭐 하는 애들이냐고 물어봤어. 뭐 하는 애들일까. 자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을 과자 카트의 비밀입니다. 이게 다 영화를 보기 위함인데요. 짜란. 이 비밀로 말할 것 같으면 무선 미러링 비밀인데요. 비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이랑 연결이 됐어요. 영화를 보러 들어갈까요? 자, 영화를 틀었습니다. 틀어주세요. 이렇게 영화를 틀어놓고 자, 오늘은 영화 보면서 자기 방귀 뭐를 먹을까? 자기한테 덮으신다고. 역시 과장은 흠만 보리지. 어디 가요? 구청이에요. 그건 뭐예요? 분명히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야겠어요? 개꿀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스타벅스 덕후의 3평 얼른 만들기였습니다. 끝!